항우 유방 초한의 천하쟁패 천하호걸 항우 항우의 막내 숙부는 항량이라는 사람인데 항우는 숙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항량의 아버지는 초나라 장군 항현으로 진나라와의 싸움에 출전하였다가 진나라의 명장 왕전에게 패하여 전사했다. 항우가 어려서 글 공부를 할 때 누구보다 신통치가 않았다. 무술은 어떨까 하여 숙부 항량이 시켜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다 못한 숙부가 항우를 불러 꾸중을 했다. 그러자 항우는 태연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글공부 따위는 제 이름이나 적을 줄 알면 충분합니다. 검술도 결국은 한 사람의 적을 상대하는 것일 뿐 그까짓것 배워봤자 뭘 하겠습니까? 이왕 배울 바에야 만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배워야죠. 이 말을 들은 항량은 그렇다면 병법을 한번 가르쳐 보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항우도 꽤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항량은 내심 기뻐하며 조카에게 만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더니 머지않아 집어치우고 말았다. 곧 황제가 되리라. 그 후 항량이 사람 하나를 죽이고 쫓기는 몸이 되자 조카 항우를 데리고 오중지방으로 피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지방 유지들은 항량의 사람됨과 능력에 감복하게 되어 그를 지도자로 받들었다. 고을 안에 대규모 공사나 관원상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을에 항량을 찾아와 부탁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다 않고 나섰으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세밀하게 관찰해 두었다. 어느 날 진시황이 회계산을 시찰하면서 절강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항량은 조카 항우와 함께 그 행렬을 구경하러 갔다. 그런데 항우가 머지않아 내가 저놈의 자리를 빼앗으리라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항량은 몹시 당황하여 조카의 입을 틀어막고는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말했다. 그때부터 항량은 내심 이 조카가 보통 녀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항우는 신장이 팔척이 넘고 힘은 우세소칠 가볍게 쳐들 만큼 강했으며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도 탁월하여 이미 고울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항우, 드디어 군사를 일으키다.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7월, 진승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9월, 항량은 회계군의 수령인 은통의 요청으로 그와 만나게 되었다. 항량을 만난 은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란군은 현재 장강의 서북 일대에 퍼져 있어. 이제 진나라는 천운을 잃은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소. 선수를 치면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뒤처지면 제압당한다고 들었소. 이제 나도 군사를 일으킬 생각이오. 귀공과 환초가 나와 함께 일해주었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이때 환초는 도망 중이었다. 문득 항량의 머릿속에 계략 하나가 떠올랐다. 환초는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찾을 길이 막연합니다. 다행히도 그가 있는 곳을 제 조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잠깐 시간을 얻어
밖으로 나온 학량은 조카 항우를 불러 귓속말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제 조카 녀석을 불러서 환초를 찾아오게 하시죠. 불러오시오. 그러자 학량이 항우를 불러들였다. 잠시 후 그가 항우에게 해치워라 하고 눈짓하니 항우는 순식간에 칼을 뽑고 달려들어 은통의 목을 베어버렸다. 학량은 즉시 그 목을 쳐들고 관리들 앞에 나아갔다. 군청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 소란 속으로 항우가 뛰어들어 순식간에 수십 명을 처치하니 관리들은 넋을 잃고 모두 두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렸다. 두 사람이 군청을 접수한 다음 학량은 고을의 유지들을 소집하여 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렇게 병력을 완전히 장악한 학량과 항우는 즉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때 항우의 나이 24살이었다. 그들은 우선 각지에 사람을 파견하여 군 내에 각 현을 지배하게 하였고 정병 8천을 정비했다. 학량은 이어서 전부터 보아두었던 호걸들을 요직에 고루 배치했다. 그런데 그중 꼭한 사람이 누락되었다. 왜나 혼자만 빠뜨렸느냐고 그 사람이 학량에게 묻자 학량이 대답했다. 전에 장례를 거행할 때 내가 그대에게 일을 맡긴 적이 있소. 그때 그대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소. 그래서 이번에 그대를 등용하지 않은 거요. 그후 학량에게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 무렵, 바로 옆 지방인 동양현에서는 진영을 지도자로 하는 젊은이들이 고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학량은 곧 사람을 보내 함께 연합해서 서쪽으로 진격할 것을 제의했다. 진영이라는 자는 동양현의 말단 관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성실성과 겸허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모으고 있었다. 때마침 동양현 청년들이 현령을 처치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동료 중에서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신망 높은 진영을 두령으로 받들기로 했다. 진영은 사양하였으나 청년들이 우기고 나섰다. 그 사이에 반란군은 2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젊은이들은 흙 두건을 쓴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렇게 되니 한사코 사양하던 진영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진영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려왔다. 우리는 비천한 집안이다.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출세했던 사람이 있더냐? 그런데 네가 벼랑간 왕이 된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다른 사람 밑에 있어라. 그래야 만일 실패를 하더라도 너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진영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드디어 진영은 군대를 소집하여 이렇게 말했다. 항씨 집안은 대대로 장군을 지낸 명문이며 초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집안이다. 그러니 큰일을 치르고자 할 때는 역시 항씨를 지도자로 받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진나라를 타도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진영이 이렇게 설득하고 나서자 청년들은 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량을 대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학량의 군대가 회하를 건너자 이미 진나라에 반기를 들고 있었던 경포의 군대가 새로이 학량의 지휘 아래 들어왔다. 학량의 군대는 총 6, 7만의 대군으로 불어나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때 진나라의 장군 장함이 항량의 군대를 막아섰다. 항량은 주계석과 여번군을 내세워 맞서게 했으나 여번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부대도 진군에 패하여 호릉으로 도주해왔다. 항량은 동쪽의 설 땅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항량은 항우에게 양성현의 공략을 명령한 일이 있었는데 양성현의 수비가 의외로 견고하여 천하맹장 항우도 고전하였다. 간신히 성을 함락시킨 항우는 그 보복으로 적병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땅에 파묻어 버렸다. 모사꾼 범증. 범증은 거소 지방 출신으로 이미 나이 70세였으나 단 한 번도 벼슬을 하지 않은 제야 인사로 남의 허점을 찌르는 책략에 능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범증이 항량을 찾아와서 이렇게 설득했다.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의 패배는 극히 당연합니다. 애당초 진나라에게 패망한 여섯 나라 중에서 초나라가 가장 억울한 경우였으며 특히 회왕은 스스로 진나라를 방문했는데도 사로잡혀 평생 돌아오지 못한 채 결국 그곳에서 객사했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일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초나라의 연자 남공이 비록 초나라가 세 가구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쇠퇴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진나라를 처없앨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적개심에 가득 찬 초나라의 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승은 모처럼 반란의 선수를 잡았으면서도 초나라 왕의 자손을 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이 강동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초나라 각지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초나라 장군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다가 초나라를 재건시켜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는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항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골에서 양치기로 일하던 회왕의 손자를 찾아내 회왕이라는 칭호를 이어받게 했다. 꺾여도 꺾여도 다시 일어나는 유방. 항우와 천하의 패권을 겨뤘던 유방은 항우보다 나이가 15세나 많았다. 항우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24세의 젊은 나이였는데 유방이 거병을 한 것은 40세의 일이었다. 유방은 패연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친은 태공, 모친은 유호라는 여자였다. 그의 출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날 유호가 큰 호숫가에 앉아 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 용신을 만난 꿈을 꾸었는데 이때 호수 주변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짙은 어둠에 쌓였다. 깜짝 놀란 남편 태공이 달려가 보니 부인이 있는 근처 하늘에서 교룡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 잉태된 아이가 바로 유방이었다. 유방은 태어날 때부터 코가 우뚝 솟았고 용을 닮은 얼굴이었으며 왼쪽 넓적다리에는 점이 72개가 있었다. 그는 친구를 좋아하는 성격에 화통했으며 항상 여유 있게 행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는 법도 없었다. 30살에 관리로 채용된 그는 사수의
정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관청일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동료나 상사들을 우습게 여기며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술과 여자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렸다. 왕 노판의 술집이나 무 노판의 술집에 처박혀서 외상술만 마시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술에 취하면 그 자리에 골아떨어졌는데 그럴 때면 그 위에 을의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모습을 본 무노파나 왕노파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두려워했다. 유방이 죽치고 앉아 술을 퍼마시는 날이면 늘 매상이 몇 배로 뛰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 술집에서는 섣달 금음날이 되어도 그에게 외상값 독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장부를 없애버리곤 하였다. 훗날 유방이 노무감독으로 함양에 갔을 때 마침 시황제의 행렬을 구경할 기회가 생겼다. 그는 장탄식을 하였다. 아, 참 부럽구나. 사내로 태어난 바에야 마땅히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황제의 행렬을 보고 항우는 내가 저놈의 자리를 빼앗으리라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쥔 반면에 유방은 마땅히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만족할 만큼 두 사람의 성격은 달랐다. 유방의 경우 젊어서부터 그에게 천하를 취하리라 하는 결의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으니 항우와의 대결로 인하여 야기된 상황 변화에 따라 우연히 두각을 나타내게 된 사람이 바로 유방이었던 셈이다. 사람 볼줄 아는 여씨. 한편 여공이라는 사람은 유방이 사는 폐연의 현령과 가까운 사이였다. 여공이 적에게 쫓기는 몸이 되자 현령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폐연으로 왔다. 현령은 반갑게 그를 맞이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그러자 그가 현령의 귀한 손님이라는 소문이 났으며 그 소문 때문에 그곳 유지들과 관리들이 인사를 드리러 왔다. 이때 하급 관리였던 수아는 하객들이 진상하는 물건들을 접수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진상품이 1,000전 미만인 분은 뒤쪽으로 앉아 주십시오. 당시 유방은 일개 정장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리 따위는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이때도 그는 제 몸에 한 푼도 지니지 않았으나 명함에 축 일금 1만 전이라고 써서 내밀었다. 명함을 전해받은 여공은 깜짝 놀라 몸소 현관까지 마중 나왔다. 본래 여공은 관상하게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방의 용모를 한번 보더니 태도를 바꾸어 정중하게 안으로 모셔들였다. 그러자 소아가 옆에서 귀띔했다. 허풍입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유방은 주위를 의식하지도 않고 상좌에 가서 태연히 앉는 것이었다. 이윽고 잔치가 끝날 무렵 여공은 눈짓으로 유방에게 자리에 남도록 했다. 유방이 혼자 남아 술을 마시고 있으려니까 손님들을 배웅하고 난 여공이 들어왔다. 저는 어려서부터 관상을 좋아하여 오늘날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만 당신과 같은 관상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하신 몸이니 스스로 아끼고 자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딸년이 하나 있는데 괜찮다면 데려다가 종년으로라도 부리십시오. 이 말을 들은 여공의 부인이 펄펄 뛰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딸 아이는 귀여워하시죠? 지체 높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현령님께서 그렇게 며느리 삼자고 소원하셨을 때도 거절하시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 딸을 왜 하필이면 그런 불안당 같은 사내에게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에 여공은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해. 여공은 고집을 부리며 기어코 딸을 유방에게 시집 보냈다. 이 딸이 바로 후일 유방의 아내가 된 여후인데 그녀는 효혜제와 노원공주를 낳았다. 천하를 얻을 관상. 유방이 정장을 지낼 때의 일이다. 그가 휴가를 얻어 집에 내려갔는데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논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웬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들 곁으로 와서 물한 그릇을 정했다. 아내는 딱하게 생각하여 밥을 대접했는데 노인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부인은 천하의 귀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노인에게 관상을 보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노인은 우선 아들을 자세히 관찰하고는 부인이 귀하게 되는 것은 아드님 덕택이군요 하고 말하면서 노원에 대해서도 귀인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인은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이 집에 들어왔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노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니 유방이 놀라 물었다. 그 노인 지금 어디 있소? 아직 멀리는 못 갔을 거예요. 유방은 곧 뒤쫓아가서 노인에게 자기의 얼굴도 봐달라고 했다. 노인은 유방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는 아까 부인이나 자제님들도 모두 당신의 그늘이었군요. 당신은 보통 귀상이 아니올시다. 하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이었다. 유방이 기쁜 마음으로 말하였다. 선생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꼭 사례를 하겠습니다. 유방은 노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작별했다. 그후 유방이 천자로 등극했을 때그 노인을 수소문했으나 노인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하늘의 계시. 진나라가 대규모 공사를 일으키자 유방은 죄수들을 여산까지 인솔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죄수들은 가는 도중에 기회만 있으면 도망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산에 도착하기 전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일행이 풍서 지방의 늪지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유방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얼마 후 주위가 어두워지자 죄수 전원을 풀어놓고 말했다. 모두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나도 여기서 도망치겠소. 그러자 혈기왕성한 청년 10여 명이 그 자리에 남아 유방과 행동을 함께 하겠노라고 나섰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유방은 늪지대에 작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유방은 부하한 사람을 선두에 내보내 길을 살피게 하였는데 그가 되돌아와서 당황한 기색으로 말하였다. 저 앞에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되돌아가시죠. 그러나 술에 만취한 유방은 무시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사내 대장부가 가시는 길이다. 그까지 뱀 때문에 물러서다니. 하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더니 뱀을 보자마자 칼을 뽑아 그냥 베어버렸다. 그런 다음
계속 길을 갔으나 결국 술기운 때문에 꼼짝도 할수 없게 되자 길가에 쓰러져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한편 뒤처져 따라오던 부하 하나가 유방이 뱀을 베어버린 장소에 도착했을 때한 노파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 왜 그리 우시는 거요? 그가 묻자 노파가 계속 울면서 대답했다. 아들놈이 죽었소. 죽다니 어떡해요? 아들놈은 백제의 자식이요. 그 녀석이 뱀으로 변신하여 길을 막고 있노라니까 적재의 아들이 나타나 칼로 두동강이를 냈다오.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겠소? 사나이는 노파가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채찍을 들어 치려고 했다. 순간 노파는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부하는 그 소식을 유방에게 알리러 뛰어갔다. 부하가 달려오는 소리에 쓰러져 잠을 자던 유방은 깼다. 부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유방은 이건 어쩌면 진나라를 토벌할 자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신에 계실는지 모른다 싶어 내심 기뻐했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후 유방에 대한 부하들의 존경심은 더욱 커졌다. 동남쪽에서 천자가 나온다. 당시 저잣거리에는 동남쪽에서 천자가 나온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 말에 신경을 쓰던 진시황은 마침내 동쪽 지방으로 시차를 나가 그 지방을 진압하고자 했다. 혹시 자신과 관계된 일이 아닐까 염려한 유방은 망탕산에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그가 숨은 장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의 아내는 간단히 그곳을 찾아왔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소? 유방은 매우 놀랐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구름이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유방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폐연에서는 그의 부하가 되려는 자가 더욱 늘어났다.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가을, 진승을 우두머리로 한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진승은 진나라 군대를 수차례에 걸쳐 격파한 다음 왕을 자칭하고 국호를 장초라 했다. 그러자 주변의 여러 현에서도 현령과 관리들을 잡아 죽인 후 앞을 다투어 진승에게 호응하기 시작했다. 폐연의 현령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도 할수 있다. 그리고 이왕 할 바에야 처음부터 진승에게 갈 것이 아니라 이 폐연에서 봉기한 후에 그쪽과 연락을 취하자. 이렇게 생각한 현령은 측근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그러자 부하였던 소아와 조참이 난색을 표했다. 현령께서는 뭐라 해도 진나라의 관리이십니다. 그런데 진나라에 반기를 든다면 폐연의 젊은이들이 기꺼이 동조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때에는 여산으로 가던 도중 도망쳤던 유방의 패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수백 명은 손쉽게 모아지겠지요. 그자들을 앞세워 분위기를 잡으면 폐연의 젊은이들도 쉽게 현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 현령은 부하 번쾌를 시켜 유방을 불러들이게 했다. 그 무렵 유방은 100명에 가까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유방을 만나러 간 번쾌는 오히려 그에게 반하여 유방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유방을 따라 폐연으로 돌아왔다. 그들 일행을 맞은 현령은 아차, 글렀구나 하고 생각했다. 섣불리 받아들여
저희들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덕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목숨부터 위태로워질 판이었다. 그는 부랴부랴 성문을 닫고 그 방법을 건의했던 소아와 조참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두 사람은 재빨리 성을 빠져나와 유방의 진영으로 합류했다. 유방은 현내의 유지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써서 화살에 묶어 성 안으로 쏘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진나라의 학정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현령에게 의리를 지켜 성문의 수비를 튼튼하게 하시더라도 제후들이 일제히 봉기한 마당에 패원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패원의 운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하여 현령을 제거한 후 유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제후에게 호응하는 길뿐입니다. 이 글을 읽은 유지들은 뜻을 모았다. 그들은 젊은이들과 합세하여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유방 일행을 맞아들였다. 당연히 새로운 현령에는 유방이 추대되었으나 그는 이 제의를 거절했다. 지금 천하는 뒤죽박죽이 되어 각지에서는 여러 제후가 봉기하였습니다. 우리도 봉기는 하였으나 지도자가 똑똑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패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내 목숨이 아까워서 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의논들을 하셔서 보다 훌륭한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워 주십시오. 그러나 지도자로 선출될 만한 소아나 조참은 둘다 문관인데다가 제 몸만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거사가 실패하는 경우 진나라의 토벌군에게 가족이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유방에게 그 일을 떠맡기려고 했다. 한편 유지들도 입을 모아 말하고 나섰다. 평소 당신에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귀인이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점을 쳐봐도 역시 당신이 최적임자입니다. 그 후에도 유방은 몇 번이나 사양했다. 그러나 끝내 유방은 폐공, 즉 폐원의 지사 자리를 떠맡게 되었다. 폐공의 자리에 오르게 된 날, 유방은 우선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부대 깃발의 색을 적색으로 통일했다. 유방이 죽인 뱀이 백제의 아들이라면 자신은 적제의 아들이라는 뜻에서였다. 항우 천하를 잡다. 한편 황량이 거느린 군대는 서쪽으로 진격하여 진나라 군대를 무찔렀다. 항우의 군대 또한 진나라 승상 이사의 아들인 삼천태수 이유를 해치우는 전과를 올렸다. 그 결과 황량은 진나라를 얕잡아 보고 날이 갈수록 자만하게 되었다. 보다 못한 부하 송이가 황량에게 충고했다. 작은 싸움에서 좀 이겼다고 해서 모두가 우쭐해하고 해이해진다면 반드시 화가 닥칠 것입니다. 패한 진나라는 병력을 증강하여 대공세로 나오리라는 소문인데 우리 군사들은 긴장이 풀려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황량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송이를 제 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버렸다. 제나라로 가던 송이는 도중에 그쪽에서 오던 사신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 황량을 찾아가는 길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소생이 보기에 황량의 군사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행을 늦추시는 편이 좋을 듯하군요.
저쪽에 닿는 시기를 좀 늦추시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이 길로 곧장 가시면 필시 애꿎은 개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송이의 예언은 적중하고 말았다. 진나라는 장군 장함의 지휘하에 전 병력을 동원, 정도 지방에서 항량의 군대를 격파하여 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 싸움에서 항량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다. 항우가 대장이 되다. 장함은 항량의 군사를 대파하자 후한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황하를 건너 조나라를 치기로 했다. 당시 조나라는 조헐이 왕, 진여가 대장군, 장희가 제상에 올라 다스리고 있었는데 진나라에 밀려 거록으로 피하게 되었다. 장함은 부하인 왕리와 섭간에게 거록을 포위케 하고 그 스스로는 남쪽에 포진하였다. 한편 초나라 회왕은 항량이 이끄는 초군이 정도에서 참패했다는 보고에 접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전성과 가까운 팽성으로 달려가 자기가 순수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앞서 송이가 만난 제나라 사신이 진중에서 회왕에게 진언하였다. 제가 이곳으로 오던 도중 송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항량의 패전을 예언했습니다. 과연 며칠 후에 항량은 참패하였습니다. 싸움이 붙기도 전에 패배를 예상한 그의 안목은 대단합니다. 훌륭한 전략가임에 틀림없습니다. 회왕은 즉시 송이를 불러오도록 하였고 그의 의견을 듣자마자 크게 감복하여 그 자리에서 상장군에 임명했다. 이어 항우를 차장에 임명하고 범증을 말장으로 삼았다. 그후 초나라 군대는 팽성을 떠나 안양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양에 당도한 지 46일이 넘도록 전진하지 않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항우가 송이에게 따졌다. 지금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사를 거록에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행동을 취하여 황하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공격하고 조나라 군사들이 안에서 호응하면 진나라 군대는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송이는 항우의 말을 한마디로 묵살했다. 그렇지 않소. 소 몸뚱이에 달라붙은 진드기를 털어낸다고 해서 벼룩이나 이까지 다 떨어지는 법은 아니오. 지금 진나라는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지만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병사들은 많이 지치게 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이 지쳐 떨어지는 때를 노려서 무찌를 것이오. 그들을 격파한다면 일은 다된것 아니겠소. 우선은 진나라와 조나라를 맞싸우게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전법이오. 무기를 들고 싸우는 마당에서는 내가 귀공에게 미치지 못하겠으나 전략에 관해서는 귀공이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오. 그 직후에 송이는 전군에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내렸다. 호랑이처럼 거칠고 사납기만 하며 염소처럼 순하고 사리에 어둡기만 하고 늑대처럼 탐욕스럽기만 한 패거리는 모조리 참형에 처하리라. 그날 송이는 그 스스로 제나라 대신으로 임명한 아들을 위해 배웅을 나가 성대한 송별연을 베풀었다. 그날따라 마침 큰 비가 내리고 한파가 겹쳤기 때문에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항우는 그들의 불만에 불을 질렀다. 총력을 기울여 진나라를 토벌해야 할이 마당에 상장군 송이는 딴전만 부리고 있다. 백성은 기아에 시달리고 군량미는 바닥나서 병사들이
감자나 콩으로 연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상장군이라는 사람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마땅히 황하를 건너 조나라와 협력하여 함께 공격해야 할 텐데도 지칠 때를 기다리느니 뭐니 하고 송이는 하품만 하고 있다. 저 강대한 진나라가 건국한 지 며칠 안 된 조나라를 본격적으로 공격한다면 조나라의 멸망은 시간 문제다. 조나라를 멸망케 하고 동시에 그만큼 진나라 군대를 강대하게 만든 연후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전에 우리가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왕께서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송이를 상장군에 임명하고 전군의 지휘를 맡겼던 것이다.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때 그는 장병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식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다음 날 아침 항우는 송이의 침소로 뛰어들어 자고 있는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전군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렇게 포고했다. 송이는 제나라와 공모하여 반기를 들려고 역적 모의를 하였다. 나는 왕의 밀명에 의하여 그를 처형했다. 겁에 질린 장수들은 아무도 반항할 뜻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렇게들 말했다. 애당초 초나라를 일으킨 것은 귀공의 일족이며 지금 귀공은 역적을 주살하셨으니 마땅히 귀공을 따르겠습니다. 장수들은 뜻을 같이하여 항우를 임시로 상장군에 추대했으며 송이의 아들 송향은 항우가 보낸 자객에게 제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소식을 들은 회왕도 할 수 없이 항우를 상장군에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항우의 위세는 급속히 높아지고 그의 이름은 천하를 떨게 만들 정도가 되었다. 거록의 전투. 항우가 상장군이 되자 경포를 장군에 임명하고 이만의 군사를 주어 거록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전세는 쉽사리 호전되지 않아 조나라 장군 진현은 항우에게 재차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항우가 직접 전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너 거록에 도착했다. 도착 즉시 타고 온 배에 구멍을 내 모조리 물 속에 가라앉히고 가마솥을 때려 부수었으며 천막을 불태워 없앴다. 군량미도 3일분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렸다. 승리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지상명령을 전 장병에게 내린 것이다. 항우는 왕리의 군대를 포위하는 한편 장함의 군대와도 격렬한 공방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진나라 군대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데 성공하고 진나라 군대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했다. 왕리는 포로가 되었으며 섭가는 항복을 거부하고 불 속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항우는 제후들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거록을 구원하고자 달려왔던 제후들의 군사는 진나라 군대의 위용에 겁을 집어먹고 근처에 성을 쌓은 다음 그 속에 틀어박힌 채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항우와 진군과의 전투가 개시된 후에도 그들은 망루 위에서 구경이나 할 뿐 감히 나와서 싸우려는 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나라 병사들은 일당십의 용맹스러운 싸움을 감행했다. 천지를 진동하는 초군의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 쳤고 결사항전의 장렬한 모습 앞에서는 제후들도 그저 숨을 죽이고 구경이나 할 따름이었다. 진나라를 격파한 뒤 항우는 제후의 대장들을 초청했는데 초군의 군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모두 우르걸음을 걸어야 했으며 그 누구도 똑바로 고개를 쳐들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항우는 상 장군으로서 제후 위에 군림하여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유방과 항우의 필사적인 경쟁. 한편 초나라 회왕이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상장군 송이와 항우를 출정시키면서 유방에게는 서쪽으로 진격하여 함곡관에서 관중지방으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 회왕은 여러 장수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관중을 가장 먼저 평정한 자를 관중의 왕에 봉하리라. 그 무렵만 해도 진나라 군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또 그들이 집요하게 반란군을 추격해 오는 바람에 장수들은 관중 돌격에 선두로 나서기를 모두 주저하고 있었다. 예외가 있다면 항우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숙부 항량이 진나라의 배에 목숨을 잃은 것을 몹시 분통해하고 있었으므로 관중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유방에게 떨어지자 자기도 관중으로 향하겠다는 뜻을 누차 회왕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회왕 휘하의 신하들은 이에 반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항우는 선천적으로 잔인한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양성현을 공격했을 때도 적군 전원을 땅속에 생매장하여 아예 씨를 말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자가 거쳐온 땅은 모조리 폐허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조군은 성급하게 굴었기 때문에 진승과 항량도 그로 인하여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번만은 견식이 높고 성품이 원만한 인물을 파견하여 선무 공작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 싸움이 정의의 싸움임을 관중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곳 백성들은 진나라의 복정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으니만큼 우리가 훌륭한 인물을 파견하여 평정하게 되면 예의 없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항우 같은 장수를 보내선 안 됩니다. 그보다는 유방과 같은 도량이 넓은 인물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항우의 관중 공략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고 대신 유방에게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당신은 누구 편이오? 여기기는 고향 사람으로 글은 많이 읽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계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시골 어느 마을에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지방 유지들은 그를 미치광이 학자로 취급하여 쓸만한 자리에 채용하기를 한결같이 거절했다. 진승과 항량 등이 군사를 일으킨 이후 많은 장수들이 이곳 고향 땅을 지나갔다. 그때마다 여기기는 장수들을 찾아가 면담하곤 하였으나 모두가 형식에만 집착하는 장수들이어서 여기기의 웅대한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다. 몇 번 실패한 뒤로 여기기는 체념하고 초야에 파묻혀 살기로 작정했다. 어느 날 유방이 진류의 외곽지대를 공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침 유방 휘하에 고향 출신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유방으로부터 지혜가 뛰어난 인재가 혹시 없을까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 장수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기는 그를 만나러 갔다. 들리는 소문에 유방이라는 장수가 오만불손하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데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소. 전부터 나는 그분에게 뜻을 두고 있었는데 면담할 기회가 없었소. 유방을 만나거든 우리 고향에 여기기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나이는 60여 세에 신장은 8척을 넘는 늠름한 기상이며 사람들에게는 미치광이 학자라는 비방을 듣지만 그 자신은
절대로 미치광이가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 전해주시오. 그러자 장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는 학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을 쓴 선비가 찾아오기만 하면 그 관을 빼앗아 거기에 소변을 갈겨버리는 분이죠. 상대가 선비가 아닐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건 아니건 욕지거리를 퍼붓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학자를 천거해 봤댔자 헛수고일 것입니다. 당신도 아마 소용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기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요. 어쨌든 내 말대로만 이야기해주면 될 것이요. 장수는 진중으로 돌아와 유방을 만난 자리에서 여기기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유방은 그의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었다. 그후 유방이 고향에 이르자 그는 사람을 보내서 여기기를 불렀다. 여기기가 찾아갔을 때 그는 마침 발을 씻는 중이었다. 의자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내뻗고 계집종들에게 씻기는 채로 여기기를 만나려 했다. 여기기는 그의 앞으로 나아가 정중한 인사를 드리는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해 보이고는 대뜸 입을 열었다. 귀공은 진나라 편에 서서 반란을 진압하려는 것이오. 아니면 제후를 거느리고 진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이오. 도대체 어느 쪽이오? 유방은 고함을 질렀다. 이 얼빠진 늙은이야. 천하가 모두 진나라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후와 연합해서 진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진나라 편에 서서 반란을 진압한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 여기기도 굴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백성을 모으고 의병을 규합하여 진나라의 무도함을 응징하려는 것이라면서 어찌 다리를 내뻗은 채 노인을 맞는 그따위 무례를 범한단 말이오. 이 소리를 들은 유방은 즉시 계집들을 물러가게 하고 의관을 바로한 후에 여기기를 상좌에 앉히고 자신의 무례를 사과하였다. 그 자리에서 여기기는 예전에 육개국이 합종 연횡하였던 일에 관해 얘기했다. 흥미를 느낀 유방은 그와 식사를 함께 하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현 시국에서는 어떤 계책을 쓰는 것이 좋겠소? 귀공이 오합지중을 규합하여 그것을 한 덩어리로 뭉쳐놓는다 해도 채 2만의 병력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강대한 진나라를 친다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입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 진류는 천하의 요충이며 모든 길은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 안에는 저장된 식량도 풍부할 뿐 아니라 백성들은 현령의 명령에 잘 따릅니다. 진나라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이곳부터 장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곳 현령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터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현령을 찾아가 항복을 권해보겠습니다. 만일 불응하는 경우에는 장군께서 공격을 개시하십시오. 저는 성 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유방은 쾌히 승낙했다. 여기기가 성내로 들어간 얼마 후 유방의 군사는 성문에 육박했는데 여기기에게 설득당한 진류의 현령은 마침내 투항하고 말았다. 여기기는 이 공을 인정받아 높은 벼슬을 받게 되었다. 유방, 관중에 먼저 들어가다. 진류현을 점령한 유방은 다시 한나라 명문가 출신인 장량의 협조를 얻어 한나라의 요충지인 환원을 공략하게 되었다. 그 무렵
조나라, 별장 사마항이 이끄는 군사 역시 관중을 침공하기 위해 황하를 건너려 하고 있었다. 유방은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급히 군사를 북상시켜 평음 지방을 공략하고 황하의 나루터를 파괴해 버렸다. 그후 다시 남하하여 낙양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였지만 제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게 되어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남쪽 지방으로 일단 옮겼다. 그런 연후에 남양태수 여의가 이끄는 군대와 싸워 이를 격파하고 남양군을 공략하니 태수 여의는 도주하여 완 지방까지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 유방이 완의 공략을 보류하고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관중을 공격하려 하자 장량이 이를 말렸다. 관중 돌입을 서두르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진나라는 아직도 대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을 그대로 둔채 서쪽으로 가면 배후가 불안해지며 오히려 우리가 앞뒤에서 협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유방은 다른 진로를 이용해 군사를 빼돌리고 기치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원 부대가 당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새벽녘에는 본격적으로 완 지방을 완전히 포위했다. 이를 본 남양태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자결하려고 했다. 이때 식객으로 있던 진회라는 자가 죽기는 아직 이릅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는 유방의 진영을 찾아갔다. 유방을 만난 진회가 설득했다. 진나라 수도 함양에 제1착으로 진입하는 자가 관중의 왕에 봉해진다는 약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지금 완을 함락시키려고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만, 완은 대군의 수도로서 인구도 많고 양식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 사람들은 항복하면 몰살을 당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원이 성벽에 달라붙어 죽을 각오로 버티고 있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하신다면 그 희생이 적지 않으리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철수하신다면 이번에는 완의 군사가 추격을 개시할 것입니다. 제게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투항을 조건으로 완의 군수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 군수에게 완을 수비하게 하고, 장군께서는 완의 군대를 휘하에 편입시킨 다음 서쪽으로 진격하시는 것입니다. 완 지방이 무사하게 수습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다른 성들도 제각기 성문을 열고 투항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께서는 병력의 소모 없이 서쪽에 대한 진격을 계속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유방은 쾌히 승낙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는 즉시 완 지방의 군수를 은후에 봉하고 진회에게도 벼슬을 내렸다. 그러자 완군 산하의 여러 성은 진회가 말한 대로 모조리 투항해 왔다. 관중 돌격에 앞서 유방은 위나라 사람 영창을 진나라의 사자로 파견하였다. 그 무렵 조나라에서 초군과 싸우고 있던 진나라 장수 장함이 휘하의 모든 장병을 이끌고 항우에게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항우가 왕리를 격파하고 장함의 항복까지 받자 제후들까지도 모두 그를 따르게 되었다. 한편 진나라에서는 재상 조고가 이세 황제를 살해하고 유방에게 사자를 보냈다. 관중을 둘이서 갈라먹자는 제의였다. 그러나 유방은 이 제의에 모략이 숨어 있다고 판단하고 장량의 계략에 따라 우선 여기기와 육고를 진나라에 파견하여 진나라 장군을 매수했다. 그런 다음 우관을 급습하여 일거의 관중으로 진격, 남전의 남쪽에서
진군과 마주치게 되었다. 유방은 깃발을 많이 만들게 하여 대군처럼 보이게 하는 한편, 물자의 약탈이나 인부의 징발 등 일체의 민폐를 금지시켰다. 그러자 진나라 백성들은 유방에게 호응했고, 진나라 군사들의 사기는 급속하게 저하되어 맥없이 패퇴하고 말았다. 그후 진나라는 남전의 북쪽에서도 대패하여 결국 붕괴되는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한나라 원년 10월, 유방은 제후들을 앞질러 함양 근처인 패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진나라 왕 자영이 지도정 근처까지 나와 유방을 맞이했다. 백마가 이끄는 흰 수레를 타고 나와 목에 밧줄을 걸고 손에는 황제의 옥새를 넣은 봉인된 상자를 든 모습으로 항복한 것이다. 그러자 부장들 가운데는 진왕을 죽이자고 주장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유방은 이를 저지했다. 처음에 회왕이 나에게 관중 공격을 명령한 것은 나라면 적일지라도 관대히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은 이미 우리에게 항복하고 있지 않은가. 항복한 자를 죽여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진왕을 연금 상태에 두기로 하고 그 길로 함양에 입성했다. 궁전을 점령한 유방은 수많은 미녀들과 보물의 마음을 뺏겨 그곳에 눌러앉아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유방은 그곳에 본부를 설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장량과 번쾌가 말리고 나섰다. 하는 수 없이 진나라의 보물들을 모아두고 부고에 봉인을 한 다음 일단 패상으로 철수했다. 그곳에서 유방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고령을 내렸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혹한 억압에 시달려 왔습니다. 국정을 비판했다가는 일족이 몰살당해야 했고, 길에서 쑥덕거리기만 해도 잡혀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서 참수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제후들은 약속했습니다. 관중에 먼저 들어간 자가 왕이 되기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관중의 왕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왕의 자격으로 나는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우선 법은 세 가지만 정합니다. 즉,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상해한 자, 도둑질을 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진나라가 정한 모든 잔인하고 복잡한 법령들은 모두 즉시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모두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관중에 들어온 목적은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학정을 없애자는 데 있으며, 결코 난폭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또한 우리 군사가 다시 패상으로 철수한 것은 여기서 제후들의 도착을 기다려 그들과 정식으로 협의를 가지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방은 부하에게 진나라의 관리를 동행시켜 각지를 순회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 취지를 널리 알리게 했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를 반기며 군사를 대접하기 위해 고기와 술, 음식 등을 가지고 왔으나 유방은 정중히 거절했다. 우리는 군량미도 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방에 대한 평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를 왕에 추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때 어떤 사나이가 나서 유방에게 제안하였다. 관중은 중원의 10배나 되는 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형도 험준하고 요충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암이 투항했을 때 항우가
그를 옹왕에 임명하여 관중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곳에 들어온다면 귀공께서 관중을 장악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함국관으로 군사를 급파하여 그곳을 지킴으로써 제후들이 관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관중에서 군사를 징집하여 병력 증강에 힘쓰시면 제후의 입성도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중의 왕이 되고 싶었던 유방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함곡관에 늦게 도착한 항우. 유방이 혼자 힘으로 진나라 수도 함양을 손에 넣었을 때 항우 또한 제후들의 연합군을 이끌고 함곡관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다. 항우는 유방이 이미 함양을 점령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제후들의 연합군은 마침내 함국관에서 가까운 신안에 이르렀다. 병사들은 옛날 진나라 때 노역이나 변두리 국경 수비에 동원되어 관중 땅을 지나면서 진나라의 병사들로부터 가진 천대를 다 받았던 자들이었다. 그 때문에 진나라 병사들이 투항해 오자 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며 온갖 학대를 가했다. 진나라 병사들은 견디다 못해 저희끼리 모인 장소에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장함이 우리들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항복해버려서 이 꼴이 된 거야. 관중 땅을 공략해서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패배를 당해 쫓겨나는 날엔 어떻게 되지? 제후들은 우리를 포로로 삼아 돌아갈 것이고 관중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진나라에 의하여 몰살을 당할 것이 틀림없다고. 이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은 부장들이 당장 항우에게 보고했다. 항우는 즉시 경포장군을 불러 그들을 처치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숫자도 많으려니와 마음속으로는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다. 관중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배반하기라도 하면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니 아예 일찌감치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관중에는 장함과 사마흔, 동해 이렇게 세 사람만 끌고 가면 충분하다. 그날 밤 경포가 이끄는 군대는 투항한 진나라 병사들을 야습해서 20여만 명을 신안 남쪽 땅에 생매장했다. 그 후 항우의 군사는 진나라를 계속 공략하여 이윽고 함곡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유방의 군사가 함곡관을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우의 군사는 진로가 막혀버리고 말았다. 더욱이 유방이 이미 함양을 함락시켰다는 보고가 전해지자 항우는 노발대발하였다. 항우는 즉시 경포 등에게 함곡관 공격을 명령하고 자신은 단숨에 희수 서쪽까지 말을 몰았다. 유방을 죽여 없애라. 그러나 유방은 군사를 패상으로 철수시킨 뒤여서 항우와는 직접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 유방의 부하인 조무상이라는 자가 항우에게 밀사를 보내어 유방을 중상하는 말을 전했다. 그는 관중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진왕인 자영을 재상의 자리에 앉혔으며 진나라의 보물들을 모조리 손에 넣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항우는 크게 노했다. 내일은 병사들에게 진탕 먹고 마시도록 하라. 유방의 군사를 깡그리 짓밟아 버리겠다. 이때 항우의 군사 40만은 홍문에 포진한 반면 유방은 10만의 병력으로 패상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날 항우의 진중에서
범증이 항우에게 경고했다. 유방은 산동에 살 때만 해도 욕심쟁이인데다 계집질로 소이라는 형편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관중을 점령한 후로는 재화는 물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소문입니다. 그 뜻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점쟁이에게 점치게 하였더니 그는 오색으로 채색된 용호의 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천자의 조짐이니 한시라도 빨리 그를 잡아 죽여야 합니다. 한편 초나라 항백은 항우의 숙부가 되는 사람인데 일찍이 장량과 친근하게 지냈다. 다음날 항우가 유방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항백은 친구 장량이 걱정되어 밤중에 유방의 진영으로 말을 달렸다. 그는 사정을 장량에게 설명해 주며 위험을 피하라고 충고하였다. 이대로 나가다간 귀공의 목숨도 위태롭게 될 것이오. 그러나 장량은 거절했다. 나는 한나라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좌해온 사람이오. 이제 와서 그의 위기를 본체만치하고 도망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롭지 못한 노릇이 아니겠소. 우선 이 문제를 유방에게 보고해야 되겠소. 장량은 지체 없이 유방의 침소를 방문하여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상히 보고했다. 그러자 유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찌하면 좋겠소. 전에 항우의 입관을 저지하도록 제안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 자였지. 그자가 함국관에서 제후를 저지하면 진나라 영토가 모두 내 것이 되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만 그 말을 듣고 우리 군사로 항왕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방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말하였다. 어렵겠지. 이제 무슨 방법이 없겠소? 그렇다면 왕께서 직접 항백에게 항우를 배신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노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항백과는 어떻게 하는 사이요? 진나라 시절부터 친구입니다. 전에 항백이 사람을 죽이고 잡혔을 때 제가 나서서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사정이 급하게 되자 저를 구해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쪽이 나이가 많소? 항백입니다. 그러면 나도 형이라고 불러야 되겠군. 이리 불러오시오. 잠시 후 항량이 항백을 불러왔다. 유방은 우선 항백의 장수를 빌어 건배하고는 입을 열었다. 저는 관중에 먼저 들어오기는 하였으되 무엇 하나 손댄 것이 없소이다. 관민의 명부를 정리하고 부고에 봉인만을 해놓고 항장군께서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함국관에 경비군을 보낸 것도 도적의 진입을 막고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장군께서 하루빨리 도착하시기만을 마음속으로 빌고 있던 저로서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의 이 뜻을 장군께 잘 전달해 주시오. 항백은 그렇게 하겠다고 쾌히 승낙했으나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내일 아침에 당신이 직접 항왕의 진영으로 와서 사죄를 하셔야만 됩니다. 유방이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항백은 그 밤으로 초군의 진지로 돌아가 유방의 말을 그대로 항우에게 옮기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가 먼저 관중을 격파하지 않았더라면 귀공의 관중 돌입은 용이치 않았을 것이요. 대공을 세운 셈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 온당하게 후대를 하는 것이
도리인 줄로 생각하오. 항우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